경북 영양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기초지자체 중 군부 전국 1위로 국무총리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한 재정 인센티브로 1억 2천만 원의 특별 교부세도 받게 되었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추진한 민원행정전략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 민원만족도 5개 분야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해 실시합니다.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은 해당 군별 상위 10%가 대상이며 대구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영양군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양군은 민원행정전략 및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분야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2020년 7월부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의 기초에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 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및 지연 방지, 디지털 취약계층 배려 민원 시착 발굴, 민원 처리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등에 집중 노력한 결과입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이 전국 1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우뚝 선 것은 전 부서가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이며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경북 최초 유일 최우수 등급 성취에 이은 실적으로 전국 최고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